한 사람이 들뜬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더 선하게, 더 훌륭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데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좋은 것을 향해 가려는 마음.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아가는 이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산란합니다. 길지도 않은 이 대화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우리도 가끔 기도를 준비하며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들뜹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가 끝나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진 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위로해 주셔야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들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불편한 말씀 말고요.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23번에서는 불편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불편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마음입니다.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만큼 되고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이나 부나 이것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식별해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등장한 이 사람은 참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향해 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불편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불편심이란 말을 처음 들으면 드는 생각이 편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영신수련 23번에서 말하는 불편심은 초연한 마음이니 온전히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진정 치우치지 않는 불편심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심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한 마음 같습니다. 초연해지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이 사람이 느끼며 돌아갔던 것은 바로 그 불편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불편심에 닿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래서 매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불편심에 이르는 과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청해야 할 기도의 소재, 주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불편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증거하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참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편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르지 못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르렀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식별하겠죠.
복음에 그 사람이 불편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기쁘게 고민하며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향해 기도합시다.